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후의 타이탄 런오프 맵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컬 테스트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찍게 되었고요. 타이탄, 최후의 타이탄 플레이를 제가 찍질 않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따로 런오프 맵은 되게 특이하게 밑으로 이동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꿀팁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지상에서 싸우지 말고 건물 위층에서 싸우지 말고 타이탄일 때 그 차라리 밑에 들어가지고 밑에서 위에 위에서 밑에 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전 당연히 오그 뱅가드 이용을 하고요. 일단은 위로 올라가요.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상대방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동태를 살피고 여기 조심하세요. 특히나 상대방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살짝 동태를 살피고 왔다 싶으면은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는 식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 더 상대를 할 수 있죠. 뒤치기 이렇게. 일단 과충전을 해주고 피합니다. 아군이 뒤에서 더 생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주고 저는 한 번 더 뒤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오른쪽에 있나 없나 상대를 하고 오른쪽에 없네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쉴드 코어로 계속해서 생명 연장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명 연장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돼요. 40mm 캐논이지만 이렇게 확장 탄창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 못했고 아무튼 뭐 괜찮게 나왔죠. 그래도 그니까 상대방, 그니까 맵을 잘 보고, 그니까 어디로 갈지, 어디에 가야지, 상대방이 없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1대1을 승리할지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로건을 할 때 상대방의 능력을 먼저 썼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니까 능력은, 오그는 껐다 켤 수 있어요. 이렇게 껐다 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그가 상대적으로 되게 유리해요. 붙으면이. 그리고 또 스트라이더는 또 상대적으로 붙으면 안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가 작으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파일럿까지 다 때려가지고 잡으시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반대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벌써 일단 뒤로 피해줍니다. 응, 너도 가. 빠이. 안댕. 아쉽네요. 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으로 상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맵을 잘 보시고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오그 같은 경우에는 구석이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좀 그러니까 피하기가 쉬운 쪽 다리 위나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쉬운 쪽 그러니까 그런 쪽을 상대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딜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게다가 그러니까 40mm랑 그 체인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실틈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 있어요. 일단 두 명 있으면 일단 피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밑에 있나? 없네요. 아군이 저기서 죽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곧 있으면 쉴드 코어 쳐니까요. 그냥 쉴드 코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바로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1대1이네요. 응, 터졌어. 로데오도 끝나. 어, 수고. 이런 식으로 로데오를 하면은 그냥 내리시면 돼요. 내리셔가지고 타고 있는 상대를 잡는 게 훨씬 더 빠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로 내려가지고 보병 전투를 할 때는 SMG나 샷건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스마트 피스톨은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반대 진영에서 시작하실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에요. 이쪽에서 딜 살짝 하는 거를 딜 살짝 해주고, 물론 저도 맞았지만 이렇게 보다가 상대방이 여기 안 온다 싶으면은 돌격을 하는 거죠. 그냥 돌진 바로 하는 거죠. 오우, 미사일 맞을 뻔. 위에 있네요. 위에 아 오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군이랑 붙어 다니는 것도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류하기가 되게 쉽죠. 이 맵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거의 누비듯이 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 있네요. 일단 이렇게 딜을 계속 해주고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군이랑 다시 위에서 합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일럿일 때에도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아군이 계속 도와주는 편이 좋아요. 일단은 쉴드가 없는데 쉴드가 없으니까 좀 유리한 위치로 가야겠죠. 아니면 파일럿 아군들이 상대를 해주는 것까지를 기다려요. 일단은 이렇게 쉴드 코어가 충전이 됐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군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일부러 질질 끌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파일럿끼리 일단은 대전을 해가지고 상대 그러니까 파일럿이 아군 파일럿이 도움을 주고 나는 또 쉴드 코어 찰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상대방을 상대방을 그러니까 처리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런오프 이 맵 자체는 옥상으로 여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올라갈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파일럿들이 되게 좋긴 해요. 그래서 쉴드는 다 까지 말고
네, 위험할 때는 쉴드 코어를 사용하고 탈출. 탈출할 때는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끼리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웬만하면 플레이어 위치도 확인을 잘 하시고 타이탄의 위치도 잘 확인하시고 상대를 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일단 타이탄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타이탄을 깨부시는 게 되게 좋아요. 아이고, 일단 상대방이 하나 남았는데 아군도 하나 남았고 아군 플레이어가 되게 많죠. 아군 플레이어가 훨씬 더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좋아요. 이렇게 놀면 안 되고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대타이탄 무기로 그냥 상대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디에서 모르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디서 오는지 그러니까 파일럿들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맵도 잘 읽으셔야 되고 아군이랑 확류 그러니까 아군이랑 합류하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좀 더 빠를지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렇게까지만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맵 리딩 되게 중요합니다. 타이탄에서는 그러니까 아군 두 명이서 한 명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게다가 미사일을 훨씬 더 빨리 미사일을 뒤에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타이탄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만 막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이드도 하지만 가이드도 가이드지만 플레이도 플레이.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